네.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. 네. 마침 우연히도 왔으니까 한번 물어보죠.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긴지. 이번 창사 기념 콘서트 때 니네 무대 뒤에 주니어들 쇼케이스 하기로 했거든. 그것도 엔딩으로 안 된다? 이거 완전 그놈들 쇼케이스 무대에 우리가 오프닝으로 해주는 꼴이잖아. 대표님이 결정하신 거야. 우린 그딴 무대라면 절대 설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. 강우야, 너도 이번엔 행동 똑바로 해. M2인지 아닌지. 가수라는 녀석들이 뻑하면 무대 쓰네 안 쓰네 지랄들이야. 네가 잘좀 설득해봐. 회사 창립 기념 콘서트 때 M2가 빠진다는 게 말이 되니? 어차피 그날 관객들 다 니들 팬클럽이야. 니들 노래 끝나면 그만 가도 되죠? 어차피 대표님도 안 계신 것 같은데. 참, 변태 자식. 아니, 지승현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주니어들도 그 자식이 여자라는 거 몰랐던 것 같은데. 어떡하긴 당연히 그만둬야지. 그렇지 않아도 어젯밤 몰래 도망간 모양이던데. 도망을 쳐요? 그 자식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? 우연히 네가 승현이 이래.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? 그렇지 않아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, 너 승현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지? 이름 무슨 리허설 시간 늦겠어요. 그만 가볼게요. 네, 대표님. 어디라고요? 왔어. 앉아. 혜영이가 한 팀장이랑 꼭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해서 말이야. 두 분이서 오붓하게 드시죠. 전 괜찮은데. 정훈 씨가 회사 일 다 챙기고 그래서 현석 씨가 많이 고마워하거든요. 그래서 뭐? 그래서 제가 밥 한번 꼭 사고 싶었어요. 현석 씨 대신 고맙단 인사도 하고요. 현석 씨가 워낙 그런 인사 서툰 사람이잖아요. 아, 그러실 필요까진 없는데. 자기 회사야? 웃기고 있어. 아, 나도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. 한 팀장 원래 이런 데 안 좋아한다니까. 뭐 해장국, 설렁탕 뭐 그런 거 좋아하지. 그지, 한 팀장? 아니에요. 저도 이런 분위기 좋아해요. 파스타도 엄청 좋아하고요. 정말 좋아하는 모양이네. 많이 먹어. 괜찮아? 아직도 카메라 소리만 들으면 떨려서. 바보 같아. 안 되겠다. 저 우리 먼저 나갈 테니까 한 팀장 천천히 먹고 와. 알았지? 괜찮아. 정우 씨 다 먹으면 천천히 가.
이렇게 덜덜 떨면서 뭐가 괜찮아? 전 괜찮은 건요. 먼저 가세요. 예. 그래, 미안해. 괜찮지? 죄송해요. 아직도 거짓말 할 게 남아있는 모양이지? 아니, 오자마자 웬 청소는 온다고 난리냐? 아줌마가 다 해놓고 갔구만. 힘 좀 쓰려고요. 힘이 남아 돌아서요. 또 뭐 시키실 일 없어요? 맞다, 이불 좀 다 내다 빨아야겠어요. 아우, 됐어. 정신 사나워. 오늘 와, 앉아. 네. 그래, 용서는 빌어봤어? 알고 계셨어요? 용서를 안 해줘요.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요. 거짓말만큼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게 없거든. 특히나 믿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은 그 좋아했던 만큼 몇 배 더 상처가 큰 법이거든. 근데 한 번 가서 안 되면은 두 번, 세 번, 열 번이라도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. 그동안 기분 좋았냐? 병신같이 네 거짓말에 놀아나서 친구네 어쩌네 속에 있는 말 다 털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사내 자식인 줄 알면서도 미친놈처럼 줘. 저 좀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. 응? 아, 옷 좀 갈아입고 가야겠어요. 야, 이 사과는 먹고 가야지. 죄송합니다. 감독님이랑은 얘기가 돼서 선배님도 다 아시는 줄 알고. 꺼져, 새끼야. 예? 꺼지라고, 새끼야! 내 말 안 들리냐? 아니, 그래도 어떻게 욕을... 아, 죄송합니다. 나가볼게요. 내가 아는 누나가 그 회사에 있는데 M2 졸업도 사실은 졸업이 아니라 해체라던데? 정말? 응. 아, 우연이 형 성질이 워낙 더러워서 다른 멤버들한테 뻑하면 주먹질이래. 그래서 더는 못 견디고 나가는 거라던데. 아, 정말? 야, 야, 메이크업 해야지, 메이크업. 아, 개우연 성격. 너가 소문날 줄 알았다니까. 개우현이라 아주 마음에 들어. 라이크해. 우리 회사 와서도 성질 부리면 어떡하죠? 진짜 무서운 모양인데. 아, 나 이런 멍청한 베이비 같으니라고. 넌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파악이 안 되냐? 어? 강우영이 우리 회사에 올 베이비로 보이냐? 꼴에 의리가 있는 놈인데. 그렇다면 우리도 자선책을 세워둬야지. 자선책이라면? 멍 대신 치킨이라고? M2 떨거지들 연락처 좀 알아. 어차피 못 먹을 푸드라면 쟤라도 확 부려야지. 가자!
이제 파이도 속을 보고 고르세요. 프리미엄 케이크와 부드러운 크림이 몽쉘. 속을 보고 고르면 몽쉘. 프리미엄 요구르트는 잘 고른 논산 딸기를 생과일 그대로 넣고 당연히 유기농 꿀만 써야죠. 자연이 키운 프리미엄,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요구르트. 잠깐만, 정말 잠깐만 들어줘요. 용서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용서 빌 기회는 줘야죠. 빨랑 들어와. 그 꼴로 알짱대다 괜한 스캔들 만들 생각 아니면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잠깐이라며 5분 줄 테니까 빨리 할 말하고 가봐. 네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그날 공항에서도 말하고 싶어서 간 건데 정말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.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내 노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랑 같이 심장이 뛰고 싶어서. 근데 그 기회가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눈앞에 그 기회가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잡고 싶어서. 정말 죄송합니다. 선배님한테는 꼭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. 나가라. 죄송합니다.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.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자. 네? 나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널 그렇게 쫓아낸 거 후회하고 있었거든. 너무 유치하게 군 건 아닌가 내 자신한테 화도 났었어. 적어도 해명할 기회는 줬어야 하지 않나. 그래도 내 친구해주겠다고 나섰던 녀석이었는데 어렵게 얻은 기회를 우습게 알지 말라면서 무대에 쓰고 싶은 간절함을 가진 녀석이었는데. 그리고